거침없이 3,000포인트 고지를 밟으면서 신축년 새해를 시작했던 코스피가 1월 중순부터는 한 달 넘게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의 목표 지수를 3,200에서 3,7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우리 증시의 현재 상황과 전망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공행진하던 이제 코스피가 지난달 중순 이후에 이제 숨 고르게 들어간 그런 국면인데요. 그 배경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네. 1월 코스피는 기억나실 것 같아요. 2800선에서 시작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동폭이 한 400포인트 정도 났거든요. 최상단 3200선을 넘어서 3266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2월 들어서는 아직까지 3200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니까 230포인트 정도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이 오르지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월 주식시장을 앞두고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나 또 생각을 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애플카 이슈, 현대 그렇죠? 기아차와 네. 예, 협력 제조사로 뭐 한다 안 한다 했다가 결국 이제 사그라든 흐름들이 네. 있었고 그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최근 또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가지 이슈만을 두고 봤을 때도 가격 그 상단, 그러니까 저항 이런 부분을 의심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투자 심리가 좀 제한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현황도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뚜렷하게 1월과 2월 상황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개인이 주도하는 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지만 2월 내내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월 개인 순 매수가 오늘까지 그 부분을 이제 코스피에서 따져보니까 한 6조 4,128억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1월 개인 쪽에서 코스피가 22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월 이제 몇 거래일 남았어요. 그런데 네. 이거를 뭐 차차고라도 22조, 6조 꽤 큰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비중이 좀 달라지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증시가 주춤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영끌, B2, 뭐 빚내서 투자한다 이런 네. 부분이 있었는데 B2의 자금 출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 신용 대출 그 규모도 쪼그라든 흐름들이 현재 나타났습니다. 네. 투자자 예탁금도 지난해 12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74조를 넘겼는데 한 달 사이 9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확인해보니까 현재 65조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1일 거래대금도 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매일 20조 원을 넘어섰는데 2월 5일부터 20조가 이탈되더라고요. 네. 10몇조 이렇게 거래대금이 이제 보이고 있는 1일 이 부분도 좀 눈에 띄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의 한계인가라는 시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섹터별 수익률 기여도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한 축을 기대했던 바이오 섹터에서 좀 거품이 꺼지는, 그러니까 기대감 좀 사그라드는 이슈가 몇 개 있었습니다. 뭐 허위 공시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축이 무너진 흐름들이 있었고 또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이제 부분적으로 제기가 된다라는 이슈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청와대도 지속적으로 금지를 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좀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 심리를 제한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을 맞이하면서 좀 조급함을 다스리면서 시장을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골드만삭스가요. 코스피의 전망치, 그러니까 목표치를 높였습니다. 이해라 기자. 네, 네 맞습니다. 예, 골드만삭스가 올해 말까지 코스피 3,700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것은 기존 예상치보다 500포인트 정도 더 올린 수치입니다. 아, 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요. 네. 이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 전망치를 59%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 전망치는 한 54% 수준인데 5%포인트를 좀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이 5월 3일에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공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네. 일단 이것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과거 사례를 들었는데요. 2009년과 2011년에도 이 두 차례 공매도 금지됐었다가 재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초반에는 조금은 하락했지만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에서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성주원 기자.
네, 일단은 경기 순환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 견해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성장 전망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반도체, 또 자유소비재, 소재,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주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네. 자유소비재라고 하면 이제 없어도 상관없는데 있으면 더 좋은. 네. 그러니까 기호와 어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소비하는 제품을 뜻합니다. 근데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딱 머릿속에 언뜻 잘 안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대표적인 뭐 주요 종목들을 말씀해 좋습니다. 드리면 반도체 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죠. 뭐 대표적인 네.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유소비재 중에는 뭐 LG전자, 롯데하이마트 이런 게 가전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고 현대홈쇼핑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재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소재도 있을 수 있고 뭐 디스플레이 소재도 있을 수 있고요. 한솔케미칼, 원익QNC, 동진세미켐 등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또 산업재 쪽에는 뭐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LG화우시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그런 이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이니까요. 이 반도체, 자유소비재, 소재, 산업, 골드만삭스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국내 증권사들은 지금 이 상황에 좀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이해라 기자, 국내 전문가들은 어떤 투자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내 증권사에서도 연초에 굉장히 지수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단을 높이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 골드만삭스의 예상치 대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증권사에서 이 코스피 상단을 한 3,400선에서 3,500선까지 바라보더라고요. 네. 아, 증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요. 표로 함께 좀 자세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증권에서는 3,3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이런 시장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뭐 잘 나가는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등의 테마에 집중하는 것이 유효하겠지만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이 시장 테마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추이를 지켜보자고 조언을 했고요. KB증권에서는 조금 더 높게 봤네요. 3,500포인트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 쪽에서 긴축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 시장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축소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자면서 5월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에 대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신한금융 투자도 3,300포인트 바라봤고요. 경제 회복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본격화될 2분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라든지 북한과 이라크의 핵 문제 등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 염두에 두자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조정 국면에도 사실은 뭐 충분히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기 순환주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도움되겠습니다.